네, 아리랑 과학원의 유비아 현석입니다. 오늘은 남도국거리 제4강.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성주풀이 본곡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남도국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가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가락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배우지 않으면 좀 연주하기가 좀 용이롭지 않죠. 그리고 이제 고음 파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공력을 필요로 한데, 오늘 배울 것부터는 이제 노래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주풀이라는 곡을 좀 많이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성주풀이를 아예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대금 연주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음계 구조가 약간은 기본 계면 구조의 어떤 가락들보다도 좀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구조는 노래 패턴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패턴을 익히 많이 들으신다거나, 또 제일 좋은 거는 뭐 소리를 공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라만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단이 나가 보겠습니다. 이라 여기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여기 스타카토입니다. 무남 꺾었죠. 이렇게 약간 흘려주고 남 여기는 이제 사카스로 약간 쳐주는 거죠. 남님 여기도 약간 흘려주고 임 축 빼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무는 스타카토하고 이렇게 가죠. 역시 임종은 성공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약간 더 숙여서 음을 만드셔야 돼요. 또 제낀다거나 해서 세게 불어버리면 그 음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가 임남임고 태중태 고 태중태 흘릴 때니까 임남임고 여기서 고를 약간만 흘려줄게요. 임고하고 임남 여기도 약간 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까지 에라디까지가 태까지가 가는 거니까 에라디 임남임고 이런 식으로 태중태 이렇게 묶어서 고에서 태로 올 때 더듬치기로 이제 걸으셔도 돼요. 끊고 흔들어주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죠. 노래 패턴을 생각하시면서 불어주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불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게요.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테스타카토 하고 대임 이렇게 대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활이에요. 그 다음에 남무 여기 슬러시 하나 있으니까 임은 짧게 남무림 그 다음에 남님 남 걸어서 살짝 갔다 오고 남님 이렇게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게요. 두 개를 쪼개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예. 남무림까지 남님 이거 연으로 이거요. 대활연으로 연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설 무남 남임남 끊어주고 연결해 볼게요. 무는 스타카토입니다. 이거 무남 남임남 연결되니까 사카스로 걸어주셔도 돼요. 남임남 여기 스타카토하고 임남임고 끊고 대 임 쭉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임은 따로 쭉 빼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네, 여기서는 이거 없네요. 흘리는 거 없어요. 무남남임남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따따라리 따따 띠라리라 따띠 설설이 나리 소서 쭉 한 장만 빼는 거예요.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여기 쭉 뺐죠. 대잉 한 장만 빼주고 에라만수 이 패턴이요. 태고 쭉 멀리 보내주는 거.
이렇게 흘려서 살짝, 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 패턴이 약간 더 소리 패턴하고 맞아서 들어갈 때는 에라만소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끝에서 살짝 감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갈게요. 에라디시니아 뒤에 같은 음이니까 대임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갈게요. 예, 이렇게 빼주는 거죠. 에라디시니아 여기서 살짝만 흘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 나죠.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후렴 부분만 가져간 겁니다. 네, 그 다음 뭐 성주야 성주로구나, 그 다음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해서 에라만수 에라디시냐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만수 에라디시냐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실 때 속으로 노래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음가를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문남남님 구음으로 먼저 하고 임남님 고태 대임남무림남님 문남남임남임남임고태임 쭉 빼주고 대고 대임님.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쪼개서 연습을 한 다음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